올려주고 선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구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선을 지어주고 그래서 여기 직경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직경이 10파이고 얘는 32파이. 자, 요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20mm까지 오케이. 자, 다 됐으면은 얘를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이동시켜 줄 거고요. 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는 그 버전을 다운시키라고 했죠. 2000버전 이하로 제로치수 좀 파악하고요. 20, 100, 100, 오케이, 30 그래서 저장을 다시 합니다. 2000번 저장됐네요. 그럼 다 됐고 그럼 이제 마스터캠 X를 불러올게요. 마스터캠에서 그 CAD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제품 영상은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레벨을 바꿔주셔야 돼요. 레벨을 주로 제가 썼던 게 50번이었죠. 50번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작업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런 반띵 해야지. 반띵 그래서 수직 중심선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자르기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얘도 잘라야겠죠. 그래서 반만 남겨놓고 이제 다시 원치 시킵니다. 레벨 1로 이동. 그 다음에 제품을 불러와야겠죠. 그 제품은 다시 파일 연결 패턴 이용해서 다시 2번 불러오고요. 다시 열기 눌러가지고 불러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구는 지우고요. 공구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정면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동의 평행 이동 가가지고 얘를 싹 잡아줘야겠죠. 잡아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동의 누적 이 모서리를 0,0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다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가공 경로에 그 밀링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 경로의 기준이 되는 그 라인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 라인은 그 제가 만든 그 스페셜 공구의 기준이 되는 외경면과 일치되는 곳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파이를 기준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 제일 작은 파이가 파이 10이에요. 10이 어느 라인과 일치가 되냐? 요 바깥쪽, 요 정사각형과 일치가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줄 거고요.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도형 선택을 종료합니다. 다 됐으면 이제 공구에 가셔가지고 새 공구 생성, 그 다음에 엔드밀 렉스트, 그 다음에 피니쉬 해가지고 공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 수정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가셔가지고 소스 선택, 그 다음에 레벨 50번을 불러와서 공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름 10, 요게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요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 속도 그 다음에 회전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뭐 손댈 거 없고 깊이 가공도 손댈 거 없고 진입 뽑기는 한 50% 줄일게요. 50% 50% 50 그 다음에 관통은 필요 없고 측면 가공은 한 3회 정도 할까요? 3회 정도 하고 정삭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최종 깊이 공구 유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 가셔가지고 안전거리 띄워주는 거 진행 높이는 5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최대치 들어가요. 최대치 최종 깊이 그 다음에 절삭력 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 툴 패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도형 체인을 좀 선택해서 시작점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점 변경을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 이렇게 툴패스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재료 설정 가셔가지고 대각 모서리 왼쪽과 오른쪽 끝점 재료 크기는 30mm 높이죠. 30mm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속도를 최대치로 한 다음에 최소치죠. 최소치를 한 다음에 가공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공되는 거는 깊이를 한 번에 해서 이 공구 형상 그대로 깎아내는 거죠, 측벽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공구랑 동일하게 이렇게 가공이 된 게 확인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은 스페셜 공구 쓰시는데 문제는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EVP였습니다. 감사합니다.